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지수가 많이 빠지는데요. 어쨌든 뭐이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얘기처럼 결국 그 전쟁이 이제 발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또 증시 하락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 다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그 제가 그 말씀드린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주도주 대전환이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국면과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필수 소비재들의 어떤 상대적인 선방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도 이제 이런 종목들이 리오프닝주와 함께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장주들 많이 올라있던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또그 외에도 뭐 게임주나 인터넷 관련주들 그런 그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바이오주들 이런 종목들이 연일 급락을 하고 있고 반면에 지수하고 별로 관련이 없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필수 소비재 물가가 높이 올라가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관련 수혜주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강세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도 역시 어제 이어서 비슷한 필수 소비재가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소위 그 물가가 고물가 상황으로 전환이 되고 전쟁은 항상 고물가를 가져옵니다. 과거에 소위 중동 전쟁 기억하실 거고요. 저희가 당시에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던 가는 그 배경도 중동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이것이 소위 그 고물가 속에 진행되는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문제에도 비슷한 형태로 대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련주 갖고 왔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리뷰를 할 종목은 신고가 가고 있는 화성산업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이 71.73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그 내수주 또 건설주 쪽에서는 소위 주택 건설이나 주택 공급 공약에 따라서 공약을 했던 종목인데 M&A 내지는 지분 경쟁 이슈가 뜨면서 지수하고 무관하게 지금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2차 목표치가 일단 터치를 했지만은 다음 3차는 3만 원 정도인지까지 말씀드렸는데 지수하고 무관하게 이 종목 계속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익 극대화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조금 봐드려야 될 종목은 바로 CJ 프레쉬웨이입니다. 이 CJ 프레쉬웨이가 이제 20% 정도 수익이 지금 나 있는데 드디어 이 박스권 상단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자리까지 잡았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음식료주에 아마도 대장주급 종목이 아닌가 싶고 그런 관점에서 신고가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 4만 8천 원 레벨 언저리 정도까지 무난하게 갈 것이라 아직도 적어도 한 20, 30%의 추가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홀딩하면 수익 극대화하시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종목 정도 봐드렸고요. 뭐 파라다이스 클래시스 또 동성 화인텍은 또 다음 기회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입할 종목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편입할 종목은 바로 현재 11,700원 기록하고 있고요. 편입할 종목은 한국 카본입니다. 카본이 이제 소위 뭐이 낚싯대 아시면 이제 카본 소재를 많이 쓰죠. 탄력이 있고 가볍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데에도 이제 카본 같은 이런 소재들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이게 카본 소재가 왜또에그 주목을 받고 있냐 하면은 바로 LNG 선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고 지금 유럽의 경우에 러시아에서 받는 그런 가스들의 공급을 끊고 그러면 따로 이제 가스는 이제 러시아로부터는 기존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배로 실어날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특히나 이 러시아로부터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카타르나
호주나 미국으로부터 이제 LNG를 실어 날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 즉 연료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심지어는 밥도 못 먹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식량과 더불어서 반드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소비재로 에너지를 꼽습니다. 뭐 과거에 우리나라가 뭐 조선시대나 또는 그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고 나무로 이제 뭐 소위 집도 짓고 그 나무로 또 이제 불도 떼고 그러다 보니까 황폐하면서 오늘날의 이제 북한 산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는데요. 녹화에 뭐 오랫동안 매진한 결과 지금 아주 좋은 성과를 얻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럴 정도로 이제 에너지가 이제 과거에는 그 나무가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중심적인 공급원이었지만 이 석유를 거쳐서 최근 들어서는 친환경 에너지에 가까운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친환경 바람 또는 탈탄소화 바람이 불면서 유럽에서 LNG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런 그 측면에서 이제 이 거대한 시장이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때마침 이제 또 전쟁이 벌어지면서 에너지 공급과 그다음에 그 운송 시스템 이게 결국 공급망이 러시아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하면서 그 운송 수단으로서 유일하게 이제 배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LNG 선수 오늘도 뭐 또 뉴스가 또 나왔던데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LNG는 뭐 세계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스를 유럽이 수입한 데 필요한 배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산 배를 사용하게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 그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소위 그 슈퍼파워 도입해 소위 그 걔네들은 프라이머스라고 하는데요. 슈퍼파워적인 그런 지위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패권 도전을 받고 있고 특히 러시아는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그 주요 공급선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패권 도전을 받고 있으면서 또 군사력도 세계 최강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은 결국은 에너지 패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이어왔던 미국의 슈퍼파워를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들어가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소위 세계 공장으로서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이 LNG선 발주가 나온다면 결국은 한국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제 기술력이나 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최근 일본의 경우에도 조선과 관련해서도 이 소위 그 유럽의 유명한 그 자동차들을 싣고 가던 그 배가 또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다 뭐 이 화재도 나고 또 그 비싼 그 스포츠카들을 고급차들을 이제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런 사고들이 일본 배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호기를 한국 조선을 맞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한카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경량화 내지는 또 조선과 관련해 LNG선에 들어가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소재들, 핵심 소재들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본으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화재에도 강하고 또 여러 가지 그 LNG선을 그 LNG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용기나 이런 부분에 뭐 사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카본은 지금 또 때마침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입하게 되면 뭐 못 가도 이 정도 레벨까지 15,000 레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차트상의 모습이고 이제 막 여기 저점을 치고 올라와서 자리를 잡은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 기대된다. 제프트에 있는 이제 동성화인텍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런 그 LNG선 관련한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라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장이 어렵지만은 지금의 핵심 이슈는 결국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금리 인상 내지는 긴축이에요. 그러면 긴축 수혜주 쪽에서는 필수 소비재 쪽이 가면 될 것이고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우크라이나는 관련 수혜주들이 결국은 LNG 수혜주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막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 주들이 가고 있지만 제가 판단을 오히려 이런 그 이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조선과 관련된 산업이 큰 수혜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준비한 자료는 바로 한국 카본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뭐 대표적으로 동성화인텍과 쌍벽을 이루면서 짝을 이루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중공업이 또 1조 원의 LNG선을 수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발주한 선사가 이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선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NG선이 이제 과거에는 주로 그리스선이나 또는 러시아, 뭐 카타르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요. 이제 주변 쪽으로 이제 이런 발주들이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사실상의 에너지, 특히 LNG선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한국 조선이 전 세계 시장을 거의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굳어지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LNG선은 이제 중국에도 만들긴 하지만 효율이 많이 낮아서 선조들이 꺼리고 또 중국이 이제 납기를 맞추지 못한답니다. 항상 이제 약속을 했으면은 뭐그 사람 간의 일이든 국가 간의 일이든 기업 간의 일이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잘못 지킨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조선 기술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면서 제대로 납기를 못 맞추는 게 아니냐. 딜리버리가 안 되는 그런 그게 되면은 여러 가지 손실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주들이 발주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앞으로도 LNG로 훨훨 날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는 LNG 선수의 기회 이고 조선주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트렌드적인 요소이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하루 뭐 잠깐 그 끝날 그런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관련해 전망을 물어보는 무방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조금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은 푸틴 대통령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갔는데 소위 그 탱크 몰고 그리고 전투기 몰고서 소풍 갔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쨌든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단기적으로 뭔가 해결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사태 추이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거와 관련돼서 수혜주를 잡는다면 이런 종목들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자리로 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그 이제 한국 카본, 네. 동서 같은 게 LNG 쪽으로 네. 또 이제 볼 수가 있고 동성한테 편입하시고 한국 네. 카본도 네. 편입하시고 지금 이제 LN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러시아의 주요 수출 이 천연가스가 지금 수출이 막힐 것 같다라는 그런 그 내용으로 특히 또 미국이 제재를 했죠. 네. 그래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그러면 이제 오늘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증시 상황이 뭐 매우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동부 지역 그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 중에서 이번에 그 돈바스 지역은 비상사태 거기를 제외하고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우크라이나도 그 지역을 좀 포기하면은 어떻게 러시아가 좀 그냥 그대로 좀 물러날까요? 아니면 본토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사실은 그 문제와 관련해 제가 전 그쪽 국제정세나 정치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은 과거에 히틀러도 그랬듯이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걸 일으키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히틀러도 이제 일각에서는 뭐 편집증 환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푸틴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소위 그 판단을 한다면 전쟁을 뭐 일으키지도 않고 그냥 대략 뭐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예측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푸틴이 좋아하는 얘기가 이제 역사라고 합니다. 과거에 그 화려했던 소련의 역사 그리고 그걸 되살리고 싶어하고 과거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이쪽 지역을 사실상 자기네 용토로 만들었던 그런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뭐이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푸틴 대통령을 잘 알지도 못하는 입장이라서 예측을 전망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만약 그게 예측이 가능했다면 사실 미국이나 서방의 어떤 대응으로 상당 부분 이미 벌써 수습을
위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얘기해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 한국 전쟁이 벌어진 본질도 결국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는데 특히 똑같이 우리 말을 주고받지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측을 너무 빨리 하거나 예단하지 말자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예측은 그 앞으로 뭐 사실 푸틴이 원래 원하는 목표가 이 과거 소련의 부활이라면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위험해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한국화보는 1차 목표치는 15,000원, 2차 목표치는 20,000원, 손절가는 10,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